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발본색원이란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본색원이라고 하면 글쎄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뜻과는 원래는 좀 다른 뜻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뜻이었다. 왜 그러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본색원, 발은 뽑는다는 뜻이에요. 뽑아낸다. 본은 근본이다. 색은 막힌다. 또는 변방이라고 할 때는 새로 익는다. 원은 근원이다. 이렇게 되죠. 뽑아낸다. 발. 손으로 뽑는다 해서 제방변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달릴 발이에요. 개견자요. 사실은 여기 개견자가 있다. 개견자가 있는데 개가 뒷발을 앞으로 하고 달려나가는 준비를 가지고 있다. 막 그래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간다. 손으로 뽑아 올린다. 이렇게 되겠죠. 근본이라는 것은 나무 목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나무의 뿌리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 그것이 근본이다. 막힐 색, 변방새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옛 글자를 보면 흑토자가 없습니다. 흑토자는 나중에 추가가 된다. 그래서 보면 아래에 손이 있죠. 손으로 집 안에 어떤 물건, 옛 글자를 보면 장인 공짜입니다. 막 이런 것이 가득 들어가 있다.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빡빡하게 넣고 나중에 흙으로 막았다. 막힌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이 글자는 참수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근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것이다. 언덕. 이것은 언덕을 뜻한다.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두 글자가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덕 아래 샘이 솟아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물이 나오는 근원과 일반적인 근원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삼수를 붙여서 새로운 근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무 뿌리, 보는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고 물이 나오는 근원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춘추좌시전에 나오는 말이다. 부조리의 발본색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발본색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때그 정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 그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 원래는. 그럼 원래는 무슨 뜻인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발본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이죠. 색원은 물의 근원을 막는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린다.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면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좋지 않은 뜻이다. 막 기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죠?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발본색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지금은 발본색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쓰인다. 물론 지금 발본색원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발본색원한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원래는 어쨌든 나무의 뿌리를 뽑고 물을, 샘을 막아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뜻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의 뜻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춘추좌시전에 나온다. 거기에 소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공 군년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글자가 비교적 쉽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아, 제백부 유, 의복지, 유, 관면, 목수지, 유, 보는, 민인지, 유, 모주, 백부약, 열, 관, 회면, 발본색원, 여기 나온다. 전기, 모주, 수융적기, 하유여일인. 제가 한문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체적인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분이 해석을 해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다. 글자는 비록 비교적 쉬운데,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 백부, 나에게는
백부가 있다. 큰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유는 이제 마치 의복지 유관명. 의복에 관면, 관이라는 것은 모델을 뜻하고 면은 면류관을 얘기한다. 머리에 서는 것을 얘기하죠. 나에게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치 옷에 갑과 면류관이 있고 옷을 입었는데 모자를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맞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벼슬을 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목수지유보는 목수 나무와 물에는 유 있다. 그렇죠? 뿌리와 근원이 있다. 나무와 물에는 뿌리와 물 근원이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민인 백성이겠죠. 민인에게는 유모주, 예, 백성들에게는 모주, 지혜로운 군주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내게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큰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면류가 모자를 제대로 쓰는 것과 같아. 예. 지금 여기에 아라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자기 왕이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큰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도와줍니다. 그 임금에게는 그 큰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옷을 입고 모자를 제대로 갖춰 쓴 것과 같고 그리고 또 나무와 물에 있어서 어떤 뿌리와 근원과 같다. 그리고 백성으로 말하자면 아주 지혜로운 군주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반전을 합니다. 백부약열관회면이다. 큰아버지가 만약 그렇죠? 열관 관을 깨뜨리고 그렇죠? 관을 찢고 그리고 회면 면류관을 부순다. 면류관을 부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발본 세 번,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고 그 큰아버지는 내게 상당히 괜찮으신 분인데 만약 큰아버지가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 모자를 아주 뺏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그렇죠? 또 나무와 물에 뿌리를 뽑고 그리고 근원을 막는다. 그리고 또 전기모주, 지혜로운 군주를 버린다. 버려버린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록 융적 서융과 북적을 얘기한다. 그렇죠?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다. 그렇게 되면 비록 오랑캐들이라 하더라도 기하유여일인 한 사람이라도 어찌 남아 있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어찌 남아 있겠느냐? 다 떠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발본 세 권이 나온다. 그러므로 큰아버지가 이렇게 발본 세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겠죠? 발본색은 하게 되면 나무의 뿌리를 뽑고 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모자도 찢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운 군주를 쫓아버려서도 안 된다. 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본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그래서 발본색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 만약 갓을 찢고 면류관을 부수고 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왜냐? 왜냐 하면 근본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뜻이 변하여 폐단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로 바뀌었다.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제 성왕이 주나라의 성왕이다. 주나라 문왕이 있고 주 무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이 성왕인데 저기 뭐냐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려서 이제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앞에 큰아버지 백부라고 나왔죠. 백부 덕분에 나라를 굳건히 이어가게 되었다고 무왕의 어린 아들인 성왕이 말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백부라는 것은 사실은 성왕의 숙부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성왕의 숙부인 주공단을 얘기한다. 주공단은 그 백부로 나온 그 숙부는 주문왕의 아들 그리고 주무왕의 동생이다. 그래서 성왕의 작은 아버지가 된다, 사실은. 근데 이 주공은 자기 형이 되는 무왕이 죽고 어린 조카인 성왕이 즉위를 하자 성왕을 지성으로 보호하여
두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막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그한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춘추좌시전의 소공이라는 항목에서 이 옛날 얘기를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스토리는 막 기억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뜻이 왜 바뀌었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발본색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발본색원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은 어떤 대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명나라의 왕양명이 자기의 저서 전습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본색원론이라는 것을 말을 했다. 이 발본색원론의 취지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버리라.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사사로운 탐욕은 그 근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본색원, 그렇죠? 나무의 뿌리를 뽑고 물 근원을 막는다. 그래서 사사로운 탐욕과 관련된 것이다. 사사로운 탐욕의 근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같은 글자가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든지 범죄 조직을 소탁한다든지 주로 사회의 암적인 면을 뿌리째 뽑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인용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바뀌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은 이러한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발본한다, 세곤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나쁜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짜지 보겠습니다. 뽑을 발, 이거는 뺀다, 빼앗는다. 또 아주 빼어나다, 뛰어나다, 특출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발군이다. 여러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다. 아주 발군의 실력이다. 발군의 인재다. 그렇죠? 발치는 이를 뽑는다. 그렇죠? 예, 직과에서. 발탁, 발탁, 탁도 이렇게 빼어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발탁 인사를 한다. 해발 몇 미터 할때 바다에서 얼마나 위로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해발. 기발하다. 아주 기이하게 뛰어나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선발. 골라서 뽑아낸다. 골라서 뽑는다. 발췌한다. 뽑아서 모은다. 이렇게 돼요. 췌는 모은다. 뭐 발췌도. 여기저기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읽는 것을 발췌독이다. 발췌견이다. 이런 것도 있죠. 견문발검이다. 모기를 보고 검을 빼든다. 모기를 보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아주 크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견문발검이라 한다. 역발산 기계세. 그렇죠? 힘은 산을 뽑아내고, 그렇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항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역발산 기계세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달릴 발인데 개가 달려 나가는 모양이다. 근데 이것을 써서 만든 낱말은 막 거의 없다. 예. 여기에 트럭발이라는 것이 그렇죠? 머리털이 길다는 그런 의미를 해서 위에 얹으면 트럭발이다. 이 발을 한다. 산발. 아주 머리가 막 헝클어진 것을 산발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귀신 귀자를 붙이면 가물다. 또는 가물 귀신이다. 해서 한발이다 하면 가뭄을 얘기한다. 한도 가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발족자를 보면 밟을 발이다. 발호한다. 아주 발로한다. 어떤 세력이 발호한다는 것은 아주 미쳐 날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발호한다. 발문이다. 어떤 책에서 가장 뒷페이지, 앞페이지가 아니라 뒷페이지에다가 이 책의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책을 적었다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적는 것을 발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뒷부분에 적는 것이다. 앞에 적는 글이 아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발제를 한다든지 어떤 강의를 할때 또는 뭐 토론할 때 발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필발제를 쓰죠. 그렇죠? 필발제를 써서 이것은 주로 앞을 많이 얘기하는데 발문이라고 하면 가장 뒤쪽에 나오는 글이다. 자, 이 새는 변방을 뜻할 때는 새, 막힌다 할 때는 색이다. 어색하다, 어색해. 말이 좀 막혀. 네, 어색해진다. 궁색하다, 궁하고. 네, 아주 뭐 형편이 아주 막혔다. 옹색하다, 그렇죠? 또 질색이다. 질도 막힌다. 경색이다. 경도 막힌다. 뇌경색, 심근경색. 폐색, 폐도 막힌, 다들 폐다. 그렇죠? 장폐색이다. 폐색전선이다.
요새, 그렇죠? 새옹지마는 아마 별도로 설명한 대로 또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변방새는 찰 한자하고 조금 비슷하죠? 예, 여기서는 얼음 병자가 들어갔습니다. 흙토 대신에, 그렇죠? 예, 그리고 한기를 느낀다. 차다. 한심하다. 아, 저 친구 한심하다. 네. 예, 그리고 나무목을 넣으면 울짱, 목책을 뜻한다. 산채, 산적들이 사는 산채다. 막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자, 원자, 근원자가 나왔는데 이두 개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예. 원래는 이것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물, 근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근원이다 해서 삼수를 붙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언덕이다. 왜냐하면 여기도 언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다. 샘천자가 들어있다, 사실은. 그래서 언덕, 들판, 그리고 또 이것도 근원이다. 본래의.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근원이다. 그리고 물근원 기원이다. 출처가 어떻게 된다. 막 영어로는 막 이렇게 오리지널, 프라이머리, 코스. 여기는 이제 소스, 오리진, 막 이렇게 된다. 낱말을 간단히 보면 고원이다, 언덕이죠. 설원이다, 들판이다, 그렇죠? 어원이다, 근원이다, 그렇죠? 어원. 어원은 여기에서도 물건을 쓰수도 똑같이 쓴다. 원가, 원료, 원리, 원인, 원칙, 원자, 원전, 원본, 원고, 원시인. 막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물건원이 들어간 것은 원천이다. 샘이 들어갔다, 그러죠? 물과 관련되는 것이다. 광원이다. 광원. 빛이 나오는 발광체. 또 뿌리 근을 쓰면 이것도 아주 원래의 기원 출처가 어디냐? 자원이다. 재원이다. 어디서 나오느냐? 전원이다. 진원. 어떤 지진에 어떤 어디서 나오느냐? 원류다. 열원이다. 어쨌든 두 개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냥 받아쓰기 하면 뭐 쉽지 않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물, 그렇죠? 그리고 원래 최초의 오리진, 막 이런 거 소스 이런 것은 물건을 선다. 수입은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무엇을 해서 벌어먹는다? 그 원천이 어디냐? 수입은 이제 돈이 들어온다 얘기죠. 또 공급은 어디에서 갖다 가져오느냐? 할때 가장 원천이 되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이 되는 것, 이렇게 크게 다르다. 어쨌든 이런 한자는 우리가 한자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한 번씩 확인해보고 또 내가 쓰는 말을 굳이 한자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다시 봐야 된다. 그렇죠? 매일 한자를 많이 쓰면 이게 익숙해지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본색원, 그렇죠? 한중일 같은 글자로 쓴다. 그런데 신 자체는 이것이 좀 다르다. 요거 달릴바리, 그렇죠? 달릴바리 벗우자로 바뀌었다. 벗우자, 그렇죠? 자, 간체자도 여기에 벗우자로 바뀌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신 자체는 벗우자로 바뀌면서 점이 없고 간체자는 벗우자로 바뀌는데 점이 있다.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발본색원이라는 사자성어의 원래 뜻과 지금 달라져 쓰고 있는 뜻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